오늘은 맛이 있는 갈치구이예요. 갈치구이에다 너무 맵지 않도록 마늘 듬뿍 넣고 고춧가루는 조금 넣었어요. 너무 매우면 또 싫어하니까. 갈치가 살이 톡톡한 게 맛있게 구워졌네요. 뭐 갈치를 여기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외간장하고 양념장 마늘 좀 듬뿍 넣고 외간장에 일단 물을 약간 섞어서 참기름 좀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운 위에다 발라서 다시 이렇게 데폈어요. 맛있는 냄새 때문에 우리 고양이하고 개들이 아주 개코예요. 개코. 맛있는 갈치 구이 냄새를 맡고 개들과 고양이가 아주 냄새를 더 잘 맡아요. 오늘은 이제 갈치 구이에다가 귀리밥에다가 또 부추전에다 밥을 먹을 거예요.